안녕하세요, 뿜비입니다. 저의 귀여운 반려동물인 커먼 머스크 터틀. 꼬부기와 깨부기를 입양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쪼꼬미 해틀링 시절에 데려온 녀석들이 지금은 무럭무럭 자라서 제법 거북이 티가 물씬 납니다.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져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과기며 육지며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대형 프로젝트 이자원 이사 대작전. 조금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꼬부기와 깨부기가 지금처럼 깨발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자 어항으로 이사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45큐브 어항이 최대 사이즈였고 이자 어항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를 참고로 정보를 많이 긁어모았습니다. 지금 있는 여과기나 히터로는 이자 어항에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며칠 후 주문한 용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온도계, 스포이드, L 사이즈 육지, 새로운 히터와 커버. 이건 환수용 바스켓, 환수용 사이펀, 기포 발생기와 호스, 스펀지 여과기까지. 이로써 이자왕에 필요한 용품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항물에 담궈서 씻어줍니다. 기포기와 여과기도 배운대로 조립해줍니다. 여과기 설치. 온도계 부착. 히터 설치. 채워줍니다. 여과기에서 물이 펄펄펄 잘 나오네요. 설치는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채운 물이라 온도가 아주 낮네요. 자, 이제 물잡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워터서클 넣어줄 거고요. 기본 물갈이제도 넣어주고 비장의 무기 수의샤크 카메스톤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초기에 썼던 육지인데요. 기존 어항 수위를 높여주면서 탈출의 위험이 있어 고민해뒀다가 이제야 제대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설치, 워터 서클 팁, 물갈이제 팁, 마지막으로 카메스톤은 봉지 안에 물까지 함께 넣어줍니다.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만 남았네요.
또 며칠 후. 드디어 본격 이삿날입니다. 두 녀석 다 아주 신났네요. 우선 꼬부기와 깨부기의 물 적응을 위해서 새 어항물과 기존의 어항물을 섞어 물맛댐을 해줄 거예요. 식어초로 옮겨야 합니다. 국자를 거부하는 녀석들. 꼬부기 구출 성공. 지능범 스타일의 깨부기는 계속 국자를 피해 도망다녀서 결국 돈매가 강제 연행했습니다. 보실까봐 사료 배식. 자기 거 못 보고 꼬부기 밥 탐내는 깨부기. 그래도 참 귀엽습니다. 일광욕 전등도 옮겨주었습니다. 아늑한 육지 분위기 완성. 여과기를 추가로 설치했는데요. 바닥 쪽에 수류를 만들어서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새 집에 입주해볼까요? 입주 전 건강검진 먼저. 얌전하지만 건강해 보이는 꼬부기. 바닥에 올려놔도 얌전합니다. 쫄고 자세로 입장. 이제 깨부기 차례입니다. 이 녀석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손바닥 올려놓기는 당연히 불가능. 조심조심 입장. 갑자기 넓어진 집에 어리둥절한 것 같아도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 새 집에 잘 적응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며칠 동안 녀석들 이사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네요. 지금까지 뚱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